안녕하세요. 본TV 디렉터 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 모델분 보이시나요? 예전에 어두운 색으로 다크하게 톤다운을 하셨다가 탈색 1회 그리고 염색을 하셨다가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의 지금 언더톤 베이스 상태입니다. 지금 딱 카메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쪽이 이 어두운 색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오늘 모델분이 희망하시는 디자인은 솜브레예요. 솜브레인데 되게 그레이한 솜브레 스타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베이스 작업인 톤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어두운 색으로 염색했던 부분을 블랙베이지 작업으로 깔끔하게 베이스 만들고 그 다음에 리버스 솜브레로 예쁘게 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술에 들어가기 앞서 제품과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심플합니다. 베이스 작업은 화이트 크림 블리치제 그리고 6% 산화제로 들어갈 거고요. 이따가 3%는 경우에 따라서 한 번 더 빼야 될 때 3%로 조금 볼륨 낮춰가지고 데미지 좀 줄이면서 이렇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빠짐없이 리커버리 멀티부스터 가수분해 케라틴 콜라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보통 이제 pH를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pH라는 게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모발에 아무래도 데미지가 조금 가고 시술에도 그 작용을 했다 갑자기 멈추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중성 타입이에요. 중성에서 약알카리 타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화제 역할도 해주고 안정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재를 한번 믹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이트 블리치제 크림 타입의 제형 좀 보여드릴게요. 이 크림 블리치제는 100g 할 거고요. 산화제의 비율은 오늘 1: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크림 블리치제 100에 20볼륨 6% 산화제 300. 자, 항상 플렉스 제품 그리고 안정제 아니면 뭐 오일 타입의 뭐 그런 안정제들을 염색제나 탈색제에 믹스하실 때는 꼭 1,2제가 다 섞인 다음에 1,2제를 완벽하게 믹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첨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이 좀 많고 볼이 작아서 볼 큰 걸로 좀 교체했어요. 이렇게 지금 1제 2제 1:3으로 믹스한 상태고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도 굉장히 뭐 요플레 같네요. 요플레. 예.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로. 바를 때도 발림도 부드럽고 또 가루 타입이 아니라 날리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건더기도 없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이렇게 믹스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안정제. 전 넣을 때 뚜껑을 열어서 그냥 붓지 않고 그냥 분무기 타입인데 이 상태에서 넣습니다. 한 20, 30번 정도 분무? 이 정도. 그리고 데미지가 밑에 어느 정도 뭐 유단강을 건넜다고 하죠. 그런 모발들은 자르지 않을 거라면 이거를 미리 그쪽에다가 도포를 해놓고 약터치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줍니다. 펌 시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체적으로 뿌리 1cm 떼고요. 전체적으로 원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어두운 색소가 남아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터치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원터치를 하고 빠지는 상태를 보고 이따가 다시 한번 재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약재를 걷어내고 산화제 볼륨을 올려서 밑에 쪽만 다시 한번 터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절대 빗질을 하지 않습니다.
약터치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은요, 동시에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빠르게 먼저 진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크로스 체크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막 처음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려고 하면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약이라는 게 작용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같이 진행할 때도 양쪽이 밸런스가 맞게 정확하게 진행시켜 줘야 돼요. 일단 탈색제 자체가 알칼리제잖아요.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모발의 큐티클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열린 상태에서 빗질을 하게 되면 큐티클 손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발이 연화된 상태예요. 알칼리로 갔다라는 건 그 상태에서 빗질을 반복해서 했을 경우는 늘어나게 되죠.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게 어디서 차이가 생기냐면, 염색을 하고 나서 나중에 빠진 상태에서 방문했을 때 모발 상태를 보면 딱 느껴져요. 윤기도 안 돌고 건조해지고 데미지도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모든 약터치가 지금 끝난 상태고요. 방치 시간은 오늘은 그 자연 방치로 봐도 되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색소를 빨리 빼주기 위해서 오늘은 LED 캡을 이용해서 오늘 방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캡 블루 파장으로 20분, 그리고 자연으로 한 10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뿌리 연결, 그 다음에 뿌리 레벨이 밑에 쪽 블리치 레벨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헹구는 걸로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밑에 쪽이 이제 색소가 어두운 색소가 잘 안 빠지면 이쪽은 약액을 좀 걷어낸 다음에 9% 산화제로 해서 여기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좀 빼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샴푸하고 여러 번의 탈색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 번 탈색할 때 완벽하게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알칼리화 되었고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샴푸실에서 물이 닿으면 또 팽창하게 돼요. 한마디로 수축했다 팽창했다를 반복하면 모발은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최소화해 주면서, 또 이따 샴푸실에서는 물이 닿기 전에 pH 밸런스로 한 번 더 뿌려준 다음에 에멀전 작업으로 걷어내고 그 다음에 헹궈내 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LED 파장입니다. LED 파장. 열을 이용한 게 아니고 빛을 이용해서 약을 침투시켜주고 모발을 수축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LED 파장으로. 자, 레드 파장, 블루 파장. 오늘은 탈색 작업할 때는 레드 파장은 안 써요. 그래서 거의 블루 파장으로. 이게 블루 파장은 이렇게 살균 소독 효과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열 처리 기계 그리고 뭐 미스트로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미스트를 사용하니까 수분량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위쪽에만 수분량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균일하게 또 안 빠지는 부분, 그리고 수분이 들어가니까 모발이 또 일시적으로 팽창하는 부분, 그리고 열 처리하게 되면 과도하게 큐티클이 열리는 이유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 주는 것 같고, 시술 시간도 2분의 1로 단축시켜 줍니다. LED 캡을 씌운 지 20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어두운 색소 자리 잡는 거, 그리고 위쪽. 위쪽은 굉장히 잘 빠졌네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살짝 기화 현상이 있어요. 살짝.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뒀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뿌리 쪽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 산화제 해서 블리치제를 조금 걷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터치해 줄 거예요. 20분 만에 이렇게 빠졌네요. 굉장히 잘 빠졌죠? 예, 뿌리 쪽 먼저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피 터치 들어갈게요. 좀 차가워요. 괜찮죠? 네. 시원해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시원해요. 예. 약을 1차 터치에 발랐던 약을 이렇게 걷어내 줍니다. 어두운 부분 약 이렇게 걷어내고 9% 산화제로 탔어요. 새로. 여기다가 그러니까 붓으로 안 바르니까 이게 가로선이 안 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작업하면은 가로선이 지지 않아요. 또 이렇게 보면서 듬뿍 편하게 바를 수 있고.
지금 샴푸하고 나와서 말린 상태예요. 머릿결 예, 튼튼하게 살아있죠. 그리고 아까 어두운 색소도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균일하게. 이제 베이스 상태는 여기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오늘 저희가 계획한 대로 탈색은 1회. 1회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지금 베이스가 잡힌 것 같아요. 18에서 19레벨 정도. 이 상태에서 이제 리버스 손불이 진행할 건데 베이스 톤. 베이스 톤은 6레벨의 애쉬에다가 딥블루, 2레벨의 딥블루를 소량 믹스해가지고 명도도 다운시키면서 지금 끝쪽에 살짝 약간 구릿빛, 약간 주황빛이 돌죠. 이걸 잡아주려고 아예 오늘은 딥 애쉬, 딥 애쉬인데 예, 딥블루 애쉬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6레벨 애쉬 베이스가 들어가고 레시피는 위에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딥블루, 블루블랙이 들어가고 거기에 컬러 트리트먼트로 소량의 색소로 컨트롤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줘야 될 부분 이따가 위빙콤으로 위빙칩을 떠서 그 부분에는 8레벨의 애쉬 베이스에다가 핑크 그리고 퍼플 이렇게 소량의 컬러 트리트먼트를 믹스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3% 산화제 이용했습니다. 자, 본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오늘 블로킹, 예, 심플하게 센터 파팅.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한 60에서 70도 후대각 사선 라인. 섹션의 두께는 한 2cm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양쪽 잡아서 자, 첫 댄 진행할 건데 어떻게 리버스 손불에 들어갈 거냐면 위빙콤으로 위빙칩을 떠서 그 뜬 부분은 이 8레벨 애쉬로 터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밑에 떨어지는 섀도우 역할을 해줄 그 베이스 톤은 6레벨의 애쉬 톤으로 하이라이트와 로우 라이트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 상태에서 섹션 2cm 타시고 그대로 잡아서 위빙칩을 떠주셔도 돼요. 떠주셔도 되고 아니면 1cm를 타서 위빙칩을 떠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하나로 잡고 위빙칩을 뜨겠습니다. 위빙칩 디자인은 오늘은 좀 간격이 좀 넓은 걸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촘촘하게 소프트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좀 넓은 쪽으로 해가지고 입체감을 좀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왼손 텐션 주시고 자, 위빙콤 들어가서 다운, 업. 자, 이렇게 위빙칩이 떠진 부분은 핀셋으로 우리 선생님 도와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남은 부분을 이렇게 페이퍼를 대주시고요. 그대로 터치. 터치 해주실 때는 꼼꼼하게 발릴 수 있도록 진행해 줍니다. 오늘 머리가 기셔가지고 스쿼트 하면서 터치해야 될 것 같아. 네, 운동도 하면서. 자, 깔끔하게 터치할 수 있도록. 이따가 뿌리 쪽은, 다 터치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 뿌리 쪽은 다시 한번 터치할 거예요. 이 6레벨 애쉬 계열로. 그래서 너무 바짝 발라야겠다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뿌리 컨트롤을 이따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대로 그 위에 페이퍼 올려주시고 자, 아까 하이라이트 떴던 거 떴던 부분 내려서 자, 이제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부분, 포인트 컬러.
동일하게 터치해 줍니다. 다시 해서. 자, 다음 섹션. 자, 여기서 섹션이 살짝 두꺼운 곳은 뒷면까지 좀 꼼꼼하게 바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밑에 쪽을 조금 터치를, 밑에 쪽이 잘 발렸으면 좋겠다 하면 밑에 쪽에다가 먼저 약액을 도포하고 얹은 다음에 발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 터치해주고 펴서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펴서 꼼꼼히. 자, 제가 핑크색을 믹스한 이유는 다들 아시죠? 자, 처음 보신 분을 위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카키빛을 싫어하시면 핑크를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 자꾸 난 애쉬를 하면 카키빛이 돌까? 네, 핑크를 소량 넣어주시면 다 해결이 되십니다. 자, 맨 일단 그냥 내추럴 가르마예요. 그냥 모발 흐름대로 내추럴 폴 이렇게 빗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빙칩 작업 디자인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뭐 가르마를 뭐 바꾸는데요, 뭐 이래도 이렇게 타놓으면은 밑에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해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딱 가르마 타서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리빙콤 들어가셔서 그대로 다운업 대로 잡으셔서 반대쪽에 핀셋 처리, 빠져나온 물이 6레벨 애쉬, 아 6레벨이 아니네요. 그 딥블루, 블루블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4-5레벨 정도 표현됩니다. 네, 앞머리는 아까 하이라이트 포인트 컬러 줬던 색상으로 앞머리는 터치해 주겠습니다. 앞머리는 디자인적인 부분이라 충분히 고객님이나 시술 받으시는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디자인 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포인트 컬러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제 손불의 포인트 컬러와 이 앞머리 간에 이질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체 터치가 다 끝났고요. 이따가 뿌리 쪽 부분 있죠? 뿌리 쪽 한 2에서 3cm 정도 그거를 아까 그 베이스톤으로 정돈해서 그라데이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방치 시간은 20분, 그리고 20분 뒤에는 이 페이퍼를 다 뺀 다음에 베이스톤, 아까 6레벨의 베이스톤으로 해서 뿌리쪽 컨트롤 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한 2에서 3cm 정도 터치해 줍니다. 네, 이제 뿌리 컨트롤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포인트 컬러 줬던 색상 그거 남은 걸로 해서 약간 에멀전 형식으로 한번 터치 해줬어요. 그 약간 중간중간 조금 터치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에멀전으로 해서 완벽하게 좀 입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합쳐서 에멀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샴푸실에 가서 이 끝에 부분은 헹궈낼 거고 뿌리 쪽은 조금 더 약작용이 될 수 있게 한 10분 정도 둔 다음에 마저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시술이 끝났고 오늘 드라이는 자연스럽게 C컬, S컬 연출해가지고 아까 포인트 컬러 앞쪽에 만들었던 거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드라이로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저기 아쉬웠던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이제 베이스 톤이랑 하이라이트 톤 나눠서 이제 터치를 했는데 좀 제가 섹션을 조금 두껍게 타서 좀 밑에 쪽에 안 발린 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뿌리 컨트롤 하면서 뿌리 쪽 터치 하면서 이제 그쪽 부분을 조금 더 색이 이제 덜 발려진 곳을
MR 전형식으로 했어요. 해서 색은 좀 어느 정도 입혀줬는데, 그 약간 손불의 그 입체감이 조금 떨어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늘, 예, 약간 미스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예,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그래서 오늘의, 그 포인트는, 예, 그 어두운 색상을, 베이스를 최대한 밝게 만들어 놓고, 블랙배기 작업을 해 놓고, 리버스 손불에 하는, 그런, 작업을 해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조금, 예, 골병 날 것 같네요.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예, 예전에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과음한 관계로 오늘 뭔가 지금 여기 이마에서 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계속 샴푸를 거듭할수록 그 아까 포인트 컬러 넣었던 곳, 예, 손불의 그 입체감은 점점 살아날 겁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예, 너무 색깔이, 예, 오늘 찰떡인 것 같아요. 오늘, 예, 포인트 컬러,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커트선도 아까 살짝 좀 조정했어요. 약간 그냥 일자 라인의 커트였어요. 그래서 그 라인을 약간 포워드 그레듀에이션으로 커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양감을 줄여줌으로써 조금 더 무게감은 있지만 살짝 가벼운 스타일. 그리고 거기에서 앞머리 컨투어링 컷이죠. 약간 얼굴선을 좀 커버하면서 포인트 컬러가 또 얼굴선을 좀 최대한 작아 보이게, 원래 작으신데 근데 더 작아 보이게, 예, 더 작아 보이게, 예, 다음번엔 더 작아 보이게 제가 커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입체감인데 아마 사진상으로는 안 담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조금 아까 그 MR 전 작업에서 아차 싶었습니다. 또 뿌리 쪽이 어느 정도 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또 밑에 쪽이 너무 그 베이스 톤대로 딥해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임시 방편으로 샴푸실에 가서 밑에 쪽을 먼저 헹궈내고, 예, 뿌리 쪽이 좀 색깔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뭔가 중간에 멘탈이 좀 나가서 그런지, 예, 약간 그 부분에서 약간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예, 이런 실수 안 하고 더 좋은 작품 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모델분 너무 좀 예쁘시죠? 아름다우시고. 마스크 이렇게 해서. 아니. 예. 이제 또 원래 좀 4시까지 좀 가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지금, 예, 아르바이트, 예, 하시는 거죠. 예, 저도 오늘 아르바이트는 이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